이번에는 자료 영역에 가명, 가짜 이름을 붙여주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Type Aliase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lias란 단어가 가명을 뜻해요. 문맥상으로 또 살펴보시면은 가명이라기보단 별명에 좀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더 문맥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타입 디파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C++ 11에서 유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 유징 사용하는 건 앞에서 배웠던 네임스페이스 때문에 사용하던 유징과는 또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하시면 좋고요. 근데 용법은 또 은근히 비슷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더블 타입을 거리에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에도 쓸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때그때 다른데, 그냥 다 똑같이 더블, 더블, 더블 이렇게 써 있으면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록을 좀 해두고 싶다. 주석을 달 수도 있겠지만, 아예 자료형이 이름이 다른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타입 디프.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자료형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distance t. 사실은 두 개가 그냥 막 섞여서 사용될 수 있어요. 코드상에서. 하지만 여기서의 의도는 내가 distance t를 쓸 때는 더블을 거리라는 개념으로 쓰려고 타이핑한 거다. 이렇게 메모 겸, 그러니까 주석 겸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뒤에 그 언더바 t가 붙죠. 그래서 타입 이름이다. 이런 의미로 붙이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한 가지 예로 앞에서 그 고정 너비 정수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고정 너비 정수. 고정 너비 정수 잠깐 복습 삼아 잠깐만 볼게요. include CSTD INT 고정너비 정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INT 8 T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보면 언더바 T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한 게 아니고 있는 것들 중에 상황에 적합한 것을 타입 디파인으로 이제 가명 만들어 준 거다. 가짜 이름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의 정확한 의미는 앞에 강의 다시 돌아가서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타입 디프 제가 깜빡하고 다시 지웠는데 다시 되돌리고. 그러면요. 더블로 my distance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distance로 하고 나면은 home to work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코드를 봤을 때 더블이고 distance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에 home에서부터 work까지 distance다. 그리고 나는 내 프로그램에서 디스턴스를 표현할 땐 더블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컴파일러 입장에선 같아요. 컴파일러 입장에선 걔가 걔, 걔가 걔다. 그냥 같은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로그래밍 편의를 위해서 디스턴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디스턴스 투 홈 투 스쿨 이런 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디스턴스를 표현할 때 갑자기 더블 말고 플로트를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더블 중에서 거리로 쓰여진 것만 일일이 찾아서 바꿔주는 건 코딩할 때좀 힘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디스턴스 t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만 플로트로 바꿔주면 홈투 워크하고 홈투 스쿨이 둘다 자동으로 바뀌어 버리겠죠. 이렇게 코드를 유지 관리할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템플릿하고 같이 사용이 되면은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다음에 뭐 한 가지 더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에 배우실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타이핑만 쭉 할게요. 벡터, 페어, 스트링, 인트. 자, 이런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코드가 와닿지도 않으시죠? 일단 ST 네임스페이스 있으니까, 자, 이게 저 지금까지 강의 잘 따라오신 분들은 using 이거 써가지고 확 줄여버리면 되지 않냐. 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때는 짧게 줄이면 확실히 도움이 돼요.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링도 앞에서 한번 다뤘었죠. 뭐 아직 안 보신 분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 안에 페어가 있고 페어 안에 스트링이 있는데, 문제는 이 브래킷, 그 우리는 이제 부등호로 보이죠. 이 브래킷 안에 들어있는 뭐 이런 형태죠. 요거는 일종의 자료형으로 보시면 돼요. 스트링 안에 스트링과 인티저의 페어가, 벡터는 어레이처럼,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가 쫙쫙쫙쫙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거든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복잡한 자료형이 존재할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페어리스트 뭐 1이 있고, 그 다음에 페어리스트 2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은 매번 이걸 타이핑하지는 않겠지만, 복붙해서 붙일 테니까 타이핑을 하지는 않겠지만 보기에는 안 좋고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얘도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면 좋을까요? 타입 디프, 그다음에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는 타입, 그다음에 페어리스트 T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얘가 마치 페어리스트 T가 요 페어리스트 T가 마치 자료형의 이름인 것처럼 줄여주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사실 저는 에일리어싱을 처음 배울 때 이런 용도로 먼저 배웠어요. 그다음에 에일리어스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접하시게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입디프를 사용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유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유징 페어리스트T는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얘다. 이렇게 해서 마치 어사인먼트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변수에다 어사인먼트를 하는 거는 메모리 공간을 복사를 하는 문제고요. 요거는 컴파일러한테 나는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쓰겠다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 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렇게 대입하는 것처럼 해주면은 사람 입장에서 뭔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이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요게 좋은지 요게 좋은지는 뭐 장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타이핑할 때 뭔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뭘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빌드하고 빌드 잘 되는지까지만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료형에게 가짜 이름, 가명 혹은 이제 별명 붙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긴 것을 짧게 줄이는데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고요. 뭐 같은 문맥상에서 뭐좀 읽기가 편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편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좀될수 있다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고정너비 정수에서 플랫폼의 독립적인 코딩을 할때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